안녕하세요. 웅짱 TV의 웅짱 미호입니다. 자, 今日はね 쓰레생 시즌 2の 7話から8話 見る予定なんですけど、 つまりあとね 6話で、 このドラマが終わると、つまり ウンチャン TV 的な面ではあと 3回で 終わるってことやな。 まあもちろんね その後 OST 回とかはあるかもしれんけど、じゃあね 6話で 気が変わったっていうか、 1年をね ぐるっと回して いろいろね 変わったよね。 じゃあ今から 7話8話 見ていきましょう。 はい。 너 근데 전립선 개... 아, 벌써 결혼을 한다고요? 아니, 올해 대학 졸업했잖아. 청첩장 주세요, 꼭. 그럼 가세요. 가세요. 누구신데? 별관치야. 깎아보고 지지고 미용실 원장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안경점 사장님. 이익준 교수님! 아, 깜짝이야. 아, 디스코 수술. 괜찮으셔? 아, 왜? 출근하셨어. 아저씨! 어떻게 이병헌이 내가 이병헌을 더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오래 있지? 나 내일 오랜만에 캠핑 가는데 같이 갈까? 오! 내가 지금 좋아하는 데크가 있는데 우재 우리 내일 캠핑 간다? 네! 진짜 기다리겠다. 우리 요즘 캠핑 가면 뭐 제일 하고 싶어? 우리? 불멍. 오! 있다! 지켜줄래? 불멍 야뜨르. 어? もしかして? 와! 나 이번에 정말 언니 말대로 투명인간처럼 있으려고. 다 오케이. 아무나 다 좋아. 아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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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니 사람을 치고 봤으면 사과를 해야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할머니 저 아세요? 반말을 하실까요? 어딜 가? 어른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좀 화장실 가자. 응? 알았어. 아니, 나중에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해? 어? 위에서 내가 나서는 거야. 야, 이번 주 노래 뭐지? To you. 와우, 달달한 노래네. 앉아. 너 차로 가자. 나 데리러 와. 응? 어머니, 여기. 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용수철처럼 튀어서 나가? 슬쩍 봤는데 일본인 같다. 미코 기리상? 아이고. 바드 달아도 되겠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 반대합니다. 이 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바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기한테 맞는 방법과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셨네. 어? 착한 정원들 위해서 착한 막 먹개비 원투용으로 매운 막 너랑 나 같은 먹을들을 위한 초고막. 먹을 뭐야? 너도 몰라? 마이프의 보이. 마이프는 누구야? 마이프가 먹으랴? 그래서 마이프가 누구야? 이번에 새로 오신 부원장님. 그래서 들어봤을 거야. 참 못됐다. 모를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애를 놀리냐 놀리기는. 신인 그룹. 새로 나온 보이 밴드.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고민 아이스크림? 저녁 전 에피타이저요. 혼더가 샀어요. 어, 잘 먹을게요. 와우. 우와, 빵빠레. 엔스테이션 너무 조용한데요? 오늘 밤은 이대로 계속 고요할 것 같지 않나요? 역대급 잔잔잔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아래 환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하늘에서 환자가 후수수수 내리잖아. 그쵸 선생님? 이거 혹시 네 돈 주고 네가 산 거야? 어떻게 해서? 야, 너 빨리 계좌번호 불러.
며칠 돈 보내. 이렇게 빨리 빨리.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미나야. 뭐 머리는 나빠도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하잖아. 다른 걸 하겠지. 다른 거. 다른 상황이 오면 다른 또 허접한 말발을 하겠지. 아니야. 아까 표정 봤잖아. 너한테는 아직 한 번의 고백이 남아있어. 오, 상가였네, 딸이야. 선생님, 여기 지금 혼자 계신 거 같아요. 분명히 제가 밖에서 여러 명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최소 3명 이상이. 괜찮으세요, 언니? CT 봤어? 정아.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좀 있어 보이시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다리 힘 빠져서 주저앉거나 하는 증상 없었어? 그러고 보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좀 많아지시긴 하셨어. 이따 오후에 럼바드레인 해서 CSF 좀 빼보자. 고맙다. 너 왜 이래? 참 부스리 듣기나 하시듯이래. 가이드 느끼는다. 수두증? 수두증이 의심되는데 치매는 아니고.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 증상은 다행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마워 송아야. 수두증이라는데 고맙다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 수두증도 큰 병이야 임마. 엄마 치매인 줄 안 거야? 나 다 잘 봐줄 수 있어. 뭐든 다 해줘. 걱정하지 마. 엄마 씩씩하게 수술 잘 받을게. 우리 아들 얼굴 왜 그래? 엄마 괜찮아. 응?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ICU 환자가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거 같아. 너 몰랐어? 다음 외래는 이지디로 잡아드렸어. 여보세요? 송아야. 어 엄마 집에 도착했어? 어 방금 왔어.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너 일해. 오늘도 밤새니? 엄마 다 일 없어. 일 끝났어. 그럼 뭐 지금 일이 중요해. 지금 출발할게. 무슨 일 있어? 왜? 우리 엄마 파킨슨이야.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지금 가려고. 데려다 줄까? 애들이겠지. 바쁜데 안 와도 되는데. 들어와. 엄마,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번에 온 거예요? 네. 얘 말고. 엄마. 아, 잘 가요. 네. 며칠이라고? 7월 15일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센터장님 신부름. 내가 전화를 드릴게.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15시. 안녕하세요. 짠. 최송아, 오늘 만남 금지. 다음 고마워. 잠깐만.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요? 네. 수고하시네. 뭐야 이게? 밤새 인터넷 뒤져서 최대한 똑같은 거 없을 거야. 오! 진짜 미쳤어. 이거 먹었어? 나 아니야. 난 편의점에서 사서 먹어. 진짜지? 아, 얘가 날 닮아가나. 왜 이래? 뭐 루틴성이 돼. 뭐하냐? 그거 내 과자야. 아, 뭐가 어우야.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고 행복인데. 나도 이게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고 행복이야. 너 열받게 하는 거. 나 맞다. 나 병원에 급한 일 생겨서 나간다. 네가 알아서 수습 좀 해. 이 노래는 키보드가 생명인데. 그래서 급하게 한 번을 섭외했어. 무슨 분이야. 개런치도 비싸. 데이지 모종으로 켜서. 아. 시작하실까요 선생님?
한 분 오셨습니다. 양석형 교수님이요. 미소 선생님, 환각이 저 헛게 보여요. 장교울 선생, 옆에 누구야? 괜찮아? 지금은 안 아파? 막그라 제일 빠른 거? 자리가 없어. 앞에 거는 그럼 그냥 아무나 예약했어. 문자를 보내줄게. ずるいわちょっと両親出てきたらちょっとそれはちょっとずるいってシーズン2初流してしまいました。行かれましたか。はい。どれだろう。じゃあ波をねいつもね、うん、見えてないんだけど俺もね今回ねトマ先生のくだりでちょっとねやられました。なるほどね。どんどんどんどんかまびらすんって落ちてきましたか。はい、あのねジョンウォンのお母さんからの流れでの、うん、トンファ先生のねお母さんのね。せやな。しかもこれもね7話の下りから続いてきたようなもんやんか、うん、私らよりももっと気づいてあげられへんかったって思う気持ちが強いんやろなって。うん、ね、お医者さんやから。せやな。めちゃくちゃ重いそうやな。しかもやで、まあ、ジョンウォンは性格上絶対ね攻める性格やんか、うんうん、でもまあ小児科一応ね専門はねなるけど、ソマ先生もまさにの病気やったから、うん、ショックでかいやろなっていう、うん、今回この8話で今まで見たことないソマ先生いっぱい見た気がするけど、泣くのも初めて見たし、あんなにねなんかこう悩む姿も見たことなかったんで、だからうわってき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だよね、うん、ね、いつもそのねそのソマ先生の横にはね、うん、ジュさんがねだね、素敵やったね、あの門番してる時のね。そうそうあとねあのプレゼントもね、うん、すごいね本当にね一番知ってるからこそ、そしてあのイクジュンさんやからこそできる。そうそうそう、ね、門番の下りに関してはもうイクジュンさんやからこそできることやもんね。ほんまに電話するかとかあ教えてあげますよとかあれもすごかったね。7話の警備員さんの話、うん、会ったことのない母親の提供の、うん、有無を決めるみたいな、うん、それもすごいよね。このエピソード本当にねあの警備員の役者さんの雰囲気からして、うん、もうキャストバッチリやったな、うん、あの男の気かっこよかったね。最初ねイクチョンさんのね誰とでもこう、ね、仲良くなってるそのくだりがあったから、うん、こういう流れでそういう話になっ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ね面白かったな、うん。あとジョンのお母さん最初ちょっとねこう記憶が曖昧になったりしててこう歩き方もねちょんちょんちょんちょん歩いててねなんかなと思ってたけど、自分でめっちゃ心配したやんか認知症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ね、まあ、でもあれ見ながらあれぐらいの年齢でああいう状況になってくるといやもう心配するやろなってめっちゃ思った。自分がそうでも絶対そう思うもんね。うん、思う。自分が記憶がある中で認知症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この過程が一番怖いよね、うん、マジでマジで。だからあのスドッチュンって言った時に、うん、安心したやんか。うんうんうん。スドッチュンの場合であれば手術によって改善できる余地があるっていうのも初めて知った。なんかいろいろ勉強にもなったし共感できる部分ももちろんあったしっていうエピソードやったな。ほんでねそれをきっかけに8話の歌のところにね、うん、ねキーボードとしてね参加しまして。いいね。ああもう初のメンバー替えっていう確かに。あの話戻るけど7話でイクチュンさんとソナ先生が、うん、まあ、ウジュンも一緒にね、うん、キャンプ行ったやんか、うん、あれめっちゃいいよな。めちゃくちゃ良かったね。ああロケーション完璧やし。ああ
キャンプ行こうっていう話を2人でするやんか。するね。その時にやっぱラーメンって話をしてたから、もう作ってるところから、あ、もうこれ絶対ラーメン来るやんと思っていや、よかったな、うん、しかもうんちゃんがキャンプの話する時に、うん、絶対に朝ラーメンと、あとあのサムギョプサルやりたいって言ってたやん、うん、しっかり最後ね、サムギョプサルのプレートプレゼントされてたから、ほんまよ、どっちももう出たっていう感じやんかなるほどなと思って、あとウジュが言ってた、ウジもしたいよ、ウジもいい顔してたね、こうやってそうそう、ほんで今回もね、奈良さんの喧嘩出たな、出てたね、あのチョモンとか、うん、もはやもう日常すぎて、もう普通に BGM みたいになってたあとね、ジュアンのことをイッチュンとソッキョンがハリポッターの感じでめっちゃからがってたやんか、うんうん、あ、横ネタもいいね、うん、あと分かるっていうのが嬉しいリオが、うん、そういうのが前のあのこれもいいし、ね、そうそうそう、映画のネタがちょいちょい分かるのが嬉しい、うん、このドラマね、いろんなパロディとか入ってるからね、うん、あれ私一番好きやったシーンはあれかな、何2つあるけど、お両方ミナ先生やけど、ミナ先生とクマさんのやりとり可愛すぎるもん、可愛いね、シンプルにファンやもん、ミナ先生のあれも良かったし、もう最後のあのね、幻覚、そう、幻覚の流れからの眺め方サッキョンボーイサッキョンボーイサッキョンらしすぎてすごかったね、 あとミナ先生絡みで産婦人科でアイス食べるときいや、あのジンクスの話のくだりもめっちゃ面白かった、ミナ先生がジンクスのことを喋らしたら、横のそのベテランの看護師さんがずっと真顔でほんで BGM からしてめっちゃ面白かった。あと一個だけ心配なのは、即興ママとミナ先生のあのね、そやな、相性悪そうと思って、じゃあね、今日7話から8話まで、うん、見たけど、いやもう今日はめっちゃめっちゃ楽しみなんやけど、めっちゃ気になるね、この8話の終わりが、これはすごいな、一春さんやるやんほんまにそういうことやもんね、きっとね、きっとそうやと思う、ジュンアンさんの気持ちを知ってて、さらにイクスンさんの携帯の待ち受けやろな、何かね、見てからのね、あの行動やから、期待してる展開にな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つつ楽しみですね、これは、また早めにね、今日はジュアンも見ていきましょうか、はい、はい、じゃあイボンヨンさん、ウンヨギカジゴヨヒョイヌンとタンヨンさん、ソーベトロカゲスミラハードゥーゼせよ。最近すごいドラマ撮るやん、すごい毎回前にいつも鼻声やなって言われるドラマの最後いつも鼻声やん